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덧붙여서 질문. 네. 철수까지는 아닌데 만 명으로 줄이면. 줄이거나. 미국과 한국이 같이 전쟁 땜과 아니면 피스타임에 지휘권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수를 한다. 네. 그냥 자 미국 갈게. 너네들 이제부터 너네서 알아서 해. 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군이 철수를 했으니까 네. 2만 명 넘게 있는 미군들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돈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더 전략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미군이 철수했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 재건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있어. 미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세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반도랑 양안 지역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에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와 대만이 만들어요. 반도체 생산 기준. 여기가 최대한 스테러스 코어라고 하잖아요. 맞아.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네. 이걸 자본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가만 놔둘 것인가? 얘가 그냥 뻥카예요. 뻥카. 네, 맞아요. 꽝꼬쟁이, 꽝꼬쟁이. 주한미군이 휴전선에 있었잖아요. 네. 다 철수해가지고 남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는 북한 상대가 아니라 미군이 신속기동군이 돼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 특히 중국이 지금 대항으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의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 국제적인 군사적 패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동맹국과 같이 하는 건데 트럼프는 오로지 그 포퓰리즘입니다. 야, 우리가 왜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대만 내가 왜 지켜줘를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만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 미국도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만 잃으면 중국한테 미국 안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걸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알지. 포퓰리즘 맞아. 선거 전략이고 어쨌든 이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빼먹는 거죠. 근데 이런 한국 유권자들의 부담을 트럼프 캠프가 최근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세종연구소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트럼프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의 마가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를 세종연구소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때 우리 연구소가 물어봤어요. 주한미군 축소하거나 철수할 거냐라고 하니까 플라이츠가 두 번, 세 번 확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네버 네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라이츠가 안 한 말이 있어요. 방위비 분담은 확실할 수 올려줘야 될 것이다 혹은 방위비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플라이츠도 안 하고 갔어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지게 되면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해마다 저 주한미군이 지금 DMZ에서 계속 연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정은이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감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걱정할 게 없이 우리 남조선도 우리 북조선처럼 주체 사상을 가지고 뭐든지 주체적으로 안보도 주체적으로 국방도 주체적으로 이제 승량이들한테 의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굶어 죽잖아요. 우리 짭짱은 북에서도 못 살고 남측에서도 못 살고 애매해지겠는데. 아니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주체적으로 자력갱생하면서 북한의 그 구호들이 뭐냐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뭐 사회주의 지키세. 그 지켜가지고 그 꼴난 거예요 지금. 주민들 굶어 죽어나가고 애들이 그냥 막 시체로 길가에 이 꼴이 어때서 그럽니까? 그 꼴이 김정은만 좋은 꼴이죠.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자주국방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 의심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도의 국방비 예산과 대한민국 정도의 군사력은 전 세계 10위권 자주국방 나라예요. 우리가 이 정도 쓰는 방위비를 갖고 자주국방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를 좀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세계 군사력 5위. 5위죠, 5위. 어마어마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남성의 90%는 다 총기 다뤄요. 그럼요, 다 그럼요. 안 믿어지지만 저 개그맨인데 총 쏴요. 아 어디야? 아니 내가 외국에서. 아니 개그맨이 총 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중국의 어느 군사 전문가가 한 유튜브를 봤거든. 너희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 사실 엄청난 나라다. 그러니까. 군사 5위고 내가 맨 마지막에 요소를 들거든. 거기 예비군이라는 게 있는데. 예비군 있죠. 코미디언인데 총 쏴. 우리 아홉 발만이면 0점 잡아요. 맞아.